안녕하세요. 백세집밥입니다. 요즘 부추가 굉장히 연해서 이렇게 겉절이 해먹기에 굉장히 좋은데 이제 반찬이 없을 때 얼른 부추를 꺼내서 개운하게 겉절이를 해먹을 수 있게끔 간단하게 겉절이를 맛있게 한번 해볼게요. 길이는 한 5cm 정도로 이렇게 잘라줄게요. 양파 반 개를 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양파를 이렇게 뜯어주시고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겉절이를 해서 드시면은 바로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이렇게 이제 섞어주시고 이제 고춧가루를 여기다가 이제 직접 바로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섞어주시고 이거 무쳐 먹을 때는 일단은 고춧가루가 좀 맛있어야 돼요. 요즘 이제 햇고추가 나왔는데 이게 맛있는 고춧가루로 무치면은 굉장히 맛있어요. 이렇게 겉절이로 무치면은. 그래도 이제 마늘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멸치액젓을 넣어주세요. 깨소금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제 진간장 한 스푼만 이렇게 넣으세요. 식초도 이렇게 조금만 넣어줄게요. 이렇게 양념을 여러 가지 안 넣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무쳐 먹으면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어요. 설탕도 안 넣고 매실도 안 넣는데 굉장히 개운하고 맛있어요. 이게 겉절이처럼 굉장히 깔끔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무쳐 드시면은 입맛도 없고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쁘게 담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추 겉절이가 완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